자, 오늘 뉴스센터는 어제 방송된 4일 수요일 밤에 방송된 뽕숭아학당 60회 방송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은 지금 보이시는 대로 복면가왕의 패러디 형식의 복면가왕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붐클레이션이라고 해서요. 레크레이션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외국 노래를 번역기가 들려주는 가사를 듣고 그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히는 게임이 2라운드에서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달밤에 족구 대회가 펼쳐졌는데요. 자, 어제는 트롯맨 6와 탑 6와 함께 박준규 탤런트죠? 이상우 그리고 홍석천이 출격을 했고요. 진태현, 서은강, 황윤성이 출격을 해서 이렇게 복면가왕이라는 노래 무대를 펼쳤고요. 이어서 붐 레크레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족구 대회가 펼쳤는데요. 족구 대회는 인메시 팀이 졌습니다. 임영웅 팀이 졌고요. 영탁 팀이 승리를 했는데 어제 임영웅이 아주 멋진 발리슛을 날리는 모습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탁 팀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제 방송인데 어제 방송은 3주 만에 돌아온 뽕숭아 학당이어서 시청률이 두 자리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렇습니다. 시청률이 8.2%를 찍었어요. 아, 낮은 시청률인데요. 직전 뽕숭아 학당은 3주 전이지만은 9.9%의 시청률을 보였었는데, 오, 1. 7%포인트가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는데, 이 같은 시청률은 그동안 60회 방송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시청률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시청률을 보인 것은 54회 방송인데요. 7.5%를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낮은 시청률인데, 이유는 일부에서는 올림픽 중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관심이 올림픽 쪽으로 쏠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밤 10시에는 올림픽 중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청률이 낮은 것은 3주 만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청률이 낮은 것은 뽕숭아학당의 화제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닌가, 탄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이 이렇게 낮은 시청률을 찍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예능 중에서는 당당하게, 아직까지, 자, 1위, 시청률 1위, 왕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뽕숭아학당 8.2% 1위고요. 2위는 KBS2의 8.1%를 찍은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입니다. 이제 아슬아슬합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0.1% 포인트가 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고 그리고 3위는 SBS의 골 때리는 그녀들인데요. 7.2%를 찍었네요. 그리고 유재석이 나오는 TVN의 유퀴즈 온더 블럭은 6.3%의 시청률을 보였어요. 그리고 오래된 예능이죠. 라디오스타는 6%. 그러더라도 이렇게 시청률이 뚝 떨어졌다 하더라도 수요일 예능 중에서는 시청률 왕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뽕숭아 학당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제 방송이 진행이 됐고요. 3주 만에 트롯맨들, 탑 6가 팬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시청률이 두 자리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시청률이 뚝 떨어진 것은 뽕숭아 학당의 화제성, 탄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아쉬운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림픽 중계 때문에 시청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은 틀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은 다른 예능도 타 방송의 예능도 전주와 비슷한 그 시청률을 보였기 때문에 올림픽 영향으로 시청률이 낮아졌다고 이렇게 분석하는 건좀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좀 열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방송된 3주 만에 찾아온 뽕숭아 학당 60회 방송을
좀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